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뭐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상승하면서 일단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코로나도 좀 미국도 완화되면서 여행도 재개시키고 오픈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노동시장 지난주에 고용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 너무 또 영향을 줄수 있는 중국 쪽의 상황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요새 공산당 6중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6중이라는 게 6번째 네. 열리는 전체 회의를 회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공산당 이제 기수가 있어요. 중앙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이제 구성이 되는데 1, 2, 3, 4, 5, 6, 7까지 7번의 회의를 5년 동안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5중전회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는 경제하는 거거든요. 5월엔 경제개발 5개년에 가면서 내수와 쌍순환 이 수출을 같이 한다. 뭐 그다음에 공동부유 얘기가 나온 게 작년 거고요. 올해는 뭐냐면 사상적인 부분을 정비하는 게 6회 7회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차기에 이제 일정들을 하는데 저 대단한 토픽이 갖고 왔죠. 왜냐면 역사 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들은 역사 결의를 한 번씩 했어요. 모택동, 그다음에 등소평.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시진핑이 나는 중국을 강하게 한 이것에 대해서 역사 결의를 하겠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공산당의 100년 분투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로 이제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모택동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등소평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모택동은 나라를 세웠고 그다음에 등소평은 중국을 부유하게 했고 자기는 중국을 강하게 했다. 강하게. 네, 이렇게 중국에. 이제 세명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역사 결의, 공동부유, 민주주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테마는 거죠. 시진핑이가 이제 100년 공산당을 어떻게 새 장정을 이끄는 첫 발을 디디겠다. 그래서 2049년에 중국몽을 달성한다 그러는데 자, 특색 있는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갖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인민민주주의를 정의하면서 새롭게 어떤 공산당의 전체 크기를 방향을 지금 정해주는 얘기가 되는데 네. 자, 지금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넣으면은 이 회의가 끝나면 이제 북경 올림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예측들인데 네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인프라 통과하면서 이렇게 장이 좋았죠? 네. 중국에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야 진짜 4.9% 네네. 5%를 때렸는데 지금 중국의 목표는 올해 어쨌거나 8%를 가는 게 자기네 목표입니다. 네네. 근데 목표를 하는 8%가 왜 8%냐면 작년에 2.3%를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내면 5.5%에 지금 지난 10년간의 중간 평균율을 맞추려면 8%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4분기에 얼마만큼을 해야 되냐면 크게도 안 해도 돼요. 3.9%입니다. 3.9%만 넘으면 8%가 넘거든요. 그래도 이 숫자를 지금 맞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전력난에다 헝다라든가 조금 사실 뭐 의도된 것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이제 호재네요. 호재가 될 수 있고 자 여기 시기가 묘한 게 자 목요일이면 광군제입니다. 그렇죠. 광군제 시진핑이 지시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번에는 녹색적인 광군제 그다음에 공익적인 광군제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참여업체가 4만 개가 아니라 29만 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듯한 기세를 지금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게 전력난에
부동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생각되는 건 유동성의 이제 문제였는데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자기가 3년인을 가는 부분들이면은 지금부터 숫자가 좋게 나와야 돼요. 좋게 나오고 북경올림픽 때 중국은 이 팬데믹이고 이렇게 성장하는 발판을 만드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시작인 이 올해를 이렇게 우리가 잘 마감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이 3분기에 조금 다들 지금 부진했습니다만은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하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중국도 네. 수출주나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역으로 들어올 게 뭐냐면 사실 광군제 하면 우리나라 혜택을 많이 입었잖아요. 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뭐 등등인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뭐 우리의 그 뭐 이 쓰기 좋은 말로는 중국에도 국뽕이 생겼어요. 그런데 네. 중국에 뭐라냐면 국조라고 합니다. 꼬차오라고. 자기네 나라 물건을 이제 사자.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생활 관련된 물건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만은 과거보다는 조금 그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봐서 지금 인프라라든가 성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중국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기회가 좋아지는 흐름을 탈 수 있는 토대들은 다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의 공산당 6중전회가 회의가 개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뭔가 이념적인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내년에 북경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는 분명히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은 커플링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 쪽 따라가면서 같이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양책들이 시장에 나오고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네. 근거는요. 미국은 지금 물가가 5.4%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중국은 아직도 물가는 0.7로 잡고 있어요. 네. 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 증시가 이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실제로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올지 이게 증시에 힘을 줄지 앞으로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